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회 회장배 전국 컬링대회 오늘 대회 마지막 날 경기 오늘도 강릉 컬링센터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문성관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일요일부터 경기를 쭉 지켜보면서 오늘 4흘째 마지막 날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 일반부 같은 경우는 좀 예선에서 이변이라는 좀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신의 의성 군청팀이 예. 강팀들을 차례대로 이기면서 1위로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 강팀 중에 한 팀, 또 경북체육회에도 그 희생양이 되고 말았는데 의성군청과 경북체육회 두 팀의 준결승 어떤 점 관전 포인트를 꼽아야 될까요? 네, 우리 컬링에서는 플레이오프부터가 진짜다. 예, 예 그 준결승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과거의 모든 라운드로빈 경기를 잊고 예. 준결승전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정말 이 관록 경험 국내 우리 남자 컬링 대표팀인 경북체육회와 패기로 뭉쳐있는 열정의 신예 두 팀 간의 좀 대결이 될 것 같고요. 18년도에 이제 평창올림픽 우리나라 남자 컬링 최초로 이제 올림픽에 출전해서 7위를 차지한 바가 있었고 2003년 그리고 2018년도 세계 남자 컬링 선수권대회 참가 그리고 한국 컬링 선수권대회 총 9번의 우승이 빛나는 남자 컬링 역사는 사실 이 경북체육회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피프스 전재익 선수부터 한 명 한 명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아주 멋진 승부를 또 보여줬던 리드 김학균 선수 그리고 앞서 김창민 스킵이 이야기했던 새로운 얼굴이죠 유민현 선수입니다. 네. 세컨 유민현. 자 그리고 김수혁 선수가 되겠습니다. 포스 김수혁 선수 그리고 팀의 리더인 바로 스킵 김창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북체육회를 상대하게 될 열정과 패기의 젊은 슈퍼루키라는 표현을 김창민 선수가 썼는데요. 네. 올해 3월에 창단을 한 의성군청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2위 그리고 한국컬링선수권대회에서도 5위를 차지하면서 창단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뭐 각종 대회에서마다 굵직굵직한 성적들을 좀 서서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한 명 한 명 또 얼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프스 김진훈 선수 자 그리고 리드 김은빈 선수가 되겠고요. 확실히 그 조금 더 젊고 어린 선수들이라 그런지요. 그 자기 소개하는 모습들이 더 당차고 네. 또 개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리액션이 좋습니다. 예. 자 세컨 표정민 선수에 이어서 서드 김효준 선수 그 마지막으로 앞서 인터뷰 통해서 만나보셨던 이재범 스킵입니다. 이 선수들이 아마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에 경북체육대회가 출전했던 그 시절로 돌이켜보면 아마 그 당시에는 한 중학생 선수 정도 좀 됐겠네요. 네. 예. 뭐 지금 경북체육회 선수들이 그 당시에는 예. 의성군청 선수들에게는 로망이었겠죠. 그렇겠죠. 자, 그랬던 그 어린 선수들이 이제 그 선배들, 이 형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네. 준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사실 압박을 받는 쪽은 형들이겠죠. 맞습니다. 예. 아마도 그럴 것 같고요. 예. 예.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기를 앞두고 서서히 이제 몸을 풀면서 이제 본인 자리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경북체육회 의성군청. 저 의성군청이 뭐 다른 부분보다도 작년 디펜딩 챔피언 뭐 서울시청 또 최강팀이라고 하는 경북체육회 다 꺾고 좀 3승을 거두고 올라왔다. 무패로 네. 올라왔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준결승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예. 네. 준결승전에서는 패배로 이어지게 되면 결승전을 못 올라가기 때문에 예. 예, 두 팀 모두 네, 정말 열심히 경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 간의 준결승 경기 먼저 1엔드 선공은 경북체육회 후공 의성구청이고요. 먼저 1엔드가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리드 김학균 선수의 첫 번째 투구 네,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예. 후공 권리를 예선에서 우선순위 팀이 후공 권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의성군청이 이제 후공으로 네, 1엔드가 시작되고 있고요. 4위를 차지했던 경북체육회. 자 하우스 앞쪽에 센터라인 쪽에 가드를 먼저 좀 세우고 있는 경북체육회입니다. 네 센터 가드 시도했는데 조금 많이 내려왔네요. 예, 길었습니다. 예 하우스 안까지 좀 들어와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네, 테이크아웃 처리가 가능하죠? 예, 예. 예. 프리가드존 룰이 적용되지 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테이크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강하게 스톤을 뿌리면서 자,
바로 테이크아웃 시도하면서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첫 공이 얼마나 그 중요한지를 또 바로 엿볼 네. 수 있는 장면인데요. 남았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요. 약간 살짝 나간 것 같기도 예. 하고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아, 지금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지금 요청했는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예. 하우스에 스톤이 걸쳤는지 안 걸쳤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예, 심판에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김수혁 선수가 잠깐 지금 보시기에는 이제 하우스에 약간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화면상으로는 그런데요. 예. 또 이 그림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애매한 경우에는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제 메이저로 확인을 지금 하는 네. 작업입니다. 지금 저것은 바이터라고 하는 메이저고요. 네. 예, 하우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예, 확인할 때 사용하는 메이저입니다. 정말 그 어찌 보면은 약간 칼처럼 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스톤이 하우스에 들어와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 바이터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지금 아마 X 표시를 예. 한 걸로 봐서는 안 예. 들어왔다고 예. 지금 예. 얘기한 것 같고요. 하우스 바깥쪽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프리가드 존에 걸리는 거죠? 네네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경북체육회 입장에서는 굳이 저 스톤을 쳐낼 필요 없이 예. 예, 센터가드를 세워놓고 네. 본인들의 작전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학균 리드의 두 번째 투구. 자, 확실히 앞선 첫 번째 투구 때보다는 약간 웨이트 조절을 하면서 천천히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웨이트 조절 좋았고요. 예. 예, 센터라인에 잘 위치했습니다. 자, 이번엔 좋은 위치에 센터가드를 하나 구축을 하고 있는 경북체육회입니다. 김은빈 리드의 두 번째 투구. 네, 커먼 라운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라인은 좋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네. 자, 웨이트 중요합니다. 자, 조금씩 약간 웨이트가 좀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예, 잘 멈췄네요. 네, 예. T라인 앞에 예. 네, 강력한 위치에 지금 포지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 빨간색 스톤에도 약 가려져 있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커머라운드 샷이 구사가 됐습니다. 네. 자, 유민현 선수입니다. 세컨 유민. 프리즈 샷 예. 시도하고 있고요. 나이스 굿. 페인. 옆. 자, 라인 약간 타이트해 보이고요. 예. 왼쪽이야 형. 같이 와야 돼 이거. 같이 와. 막아야 돼 계속. 한 번 더. 자, 가드 스톤은 잘 피해서 프린샷이 네. 노란색 스톤 앞에 도착했습니다. 네. 잘했네요. 예. 네,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유민현 선수가 이제 새롭게 합류를 해서 어제 경기 좀 지켜보셨는데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유민현 선수? 네, 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가장 화려한 샷도 예. 한번 구사한 적이 있었고요. 어제 그 트리플 테이크아웃 하나 있었죠. 네, 예. 경기 초반에 조금 긴장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예, 예 충분히 중후반부터 극복하면서 네. 좋은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자, 의성군청 세컨 표정민 선수 첫 번째. 그대로 일단 선수, 선수. 자, 계속해서 프리즈 샷 예.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즈 샷이 약간은 네. 이 정도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예, 예. 네. 좋은 각도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예.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옐로우 스톤을 치더라도 예. 예, 뒤에 있는 레드 스톤에 걸리기 때문에 아. 예, 잼각을 예, 만들어 놓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나란히 스톤 세 개가 지금 빨간색 원 안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유민현 선수의 두 번째 스톤입니다. 네, 계속해서 프리즈 샷 여섯 가지 예, 붙이고 있습니다. 자, 괜찮아. 네. 이런 양상으로 계속해서 예, 프리즈를 시도하고요. 예. 네. 안쪽으로 찬스가 났다고 생각하는 앵글이 왔을 때 예. 앞에 있는 스톤을 이용해서 런백이라든가 페이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딱 좋게 왔네요. 네, 지금 양 팀 서로가 원하는 포지션에 계속해서 잘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느 쪽에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먼저 찾아오게 될지 계속되는 프린샷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테이크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강한 스톤이 찌푸려지고 있는데요, 표정민. 네. 자, 더 강하게 갑니다. 가드스톤을 제거했습니다. 네. 필샷이 되는군요. 예. 예, 정확하게 지금 의도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예. 직접 맞추려고 했는지, 예, 가드피를 하려고 했는지, 네, 부름 포인트를 봐서는 뭐 명확하진 않지만, 예. 네, 아마 직접 때리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만 좀 명확하게 알고 있겠네요. 네네. 예, 예. 자, 일단 맨 앞쪽에 위치해 있던 저 빨간색 가드가 아웃이 되면서 열렸습니다. 최경 더 잡아야 돼 라인. 하우스 안에 자리하고 있는 네 개의 스톤 일렬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센터 가드. 예. 예, 조금만 쉬면서. 다시 빨간색 스톤 경북체육회 김창민. 나이스 굿. 마이 티자 타이트 야크나 박규라 라이먼. 자, 센터 라인에 정확히 네. 서야 돼요. 박규라 라이먼. 라이 잡자. 라이먼 잡자 맞죠. 오버컬 나올 것 같아요. 아, 오버컬이야 오버컬이야. 라이먼 잡아줘 라이먼. 자, 네, 오버컬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버컬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예. 지금 본인들이 예. 요청한 위치보다 조금 더 흘러서 내려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자, 일단 하우스 위쪽 약간 센터 라인에서는 좀 왼쪽으로 좀 치우쳐진 네. 아, 위치 좀 애매한 느낌이 좀 드는군요. 네, 네. 예. 리드 좀 약했어 형님. 정확하게 가리지 못했습니다. 예. 계속 콜하고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살짝 조금 벗어난 느낌이군요. 지금 콜 아무것도 한 4분의 3 정도는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 공간을 공략하기에도 사실은 부담은 좀 될 거예요. 네. 예. 자, 이 샷이 성공하게 되면 맨 뒤에 있는 1번 스톤은 제거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 가드를 걸리네요. 말씀드린 대로 저게 보이긴 보여도 좀 애매한 네. 위치였을 거예요. 예. 아, 결정적인 찬스가 왔는데 예. 네, 지금 네, 실수가 나왔네요. 아, 이 엔드를 가져가려면 저 샷이 지금 정확히 들어갔더라면 네. 한번 큰 고지를 지금 점령할 수 있었는데 앞쪽에 있는 가드에 걸렸습니다. 지금 때리면 조금 포스 쪽으로 갈 수 있고 하나 더 가서 들어오는 상황이 나오면 자, 김시혁 선수가 지금 어떤 샷을 시도할까요? 네, 지금은 요청한 샷은 한 번 더 가드를 지금 아, 또 가는군요. 예, 예, 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자. 앞쪽으로 노스. 네, 지금 앞에 있는 레드 스톤을 예. 예, 정면을 타격하고 예, 스톤을 내보내는 것으로 아, 그러니까 가드가 아닌 지금 타격을 좀 선택을 하는군요. 네. 노즈라고 틸. 형 너무 자, 이런 식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예. 옐로우 스톤은 이렇게 빠지고 예. 그럼 레드 스톤은 이쪽에 하나 정도 남을 수 있겠습니다. 최상은 1, 2, 3번이 다 남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앞쪽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갑니다. 자, 노란색 스톤이 하나가 자, 가장 끝쪽에 있던 좀 백라인 쪽에 있던 것이 지금 나갔고요. 네, 예. 의도한 대로는 지금 좀 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예. 아, 2번, 우리 게 2번. 정확하게 노지 예, 정면을 타격해서 하고 서서야 되는데 네. 약간 타이트해지면서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네. 자, 의성근 총의 지금 후공인 지금 이랬는데 김효준 서드 김효준의 첫 번째 스톤 좀 더 두껍게 맞아야 되는데요. 아, 아쉽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톤까지 나갔습니다. 네. 결국 아웃이 되는군요. 예. 1, 2번을 만들어 놨다면 예. 예, 이번 엔드에 2득점 이상 할 수 있는 예.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자, 1엔드 후공인 지금 의성문청이 약간 좀 순정치 못한 분위기를 좀 가고 있는데요. 네. 스톤 두 개씩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스톤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의성 군청의 스톤을 밀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슈터도 예,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김수혁 아주 정교한 샷이 구사되는데 좀 정확히 두껍게 좀 맞아야 되겠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손을 먼저 강하게 때립니다. 때리고 아 나가는데 네, 약간 안쪽으로 맞으면서 네. 맞지만 괜찮습니다. 예예. 예. 네. 지금 두 개의 스톤이 모두 경북 체육회 스톤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상황적으로 괜찮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스톤을 감안하면 어쨌든 뭐 후공 아, 선공인 경북 체육회는 나쁘지 않은 지금 상황이네요. 네.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재범 선수 같은 경우는 더블 테이크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더블 테이크를 시도하고 블랭크 핸드를 유도할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자 일단 지금 하우스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색 스톤 두 개가 모두 약간은 일렬성으로 지금 벌어져 있는데 네. 자 두께 조절부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 네, 쉽지는 않습니다. 강한 이재범 스키의 더블 테이크 선돌입니다. 빨간색 스톤을 향해서 일단 먼저 오른쪽에 빠져 있는 빨간색 스톤을 향합니다. 네, 두께 괜찮아 보이고요. 때리고 아. 건드리긴 했는데 마지막에 걸리네요. 네네. 예 예. 아 너무 잘 해줬는데요. 예 예. 예 거리가 좀 멀어서 예, 힘의 전달이 예, 강하게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께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조금 버거워질 거리였네요. 네네. 내가 예. 어디가 하는 게 더 유리한지 봐야 돼. 더블 테이크 아웃까지는 실패했지만 일단 하나는 좀 걷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1번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노란색 스톤. 자 지금 스톤이 이제 나갔어요. 블랭크를 유도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경북체육회 스톤이 하나 남으면서 예, 상황적으로 조금 의성군청에게는 예, 불리한 예,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수혁 경북체육회 마지막 스톤 이지 자 라인을 좀 잡아달라고 하고, 요청하고 있고요. 예. 자 이때면 네 좋은 위치에 결국 의성준도 블랭크 핸드를 만들기 좀 어렵게 됐네요. 네. 예. 이런 상황일 때는 예. 드로우를 해가지고 예. 1점만 예. 예, 득점하고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의 지금 어쨌든 경북체육회로서는 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예. 지금은 테이크를 아마 시도하는 걸로 보여지네요. 아. 네. 테이크를 했을 때 단점은 이게 만약 롤아웃이 되게 되면 지금 상대방한테 1점을 줄 수 있다는 예, 단점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일단 좀 압박을 받는 그럼 마지막 샷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선호하는 샷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요거는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히트 앤 롤이 아닌 히트 앤 스테이가 돼야 이 엔드를 한 점이라도 얻어낼 수 있는 의성군청의 마지막 스톤이 떠났습니다. 자, 정확하게 치고 쳐야 되겠고요. 예. 네, 라인 좋다고 얘기하네요. 자, 분위기 나쁘지 네. 않습니다. 정확하게 멈춰내네요. 네. 자, 상대 스톤 밀어내면서 그 자리에 멈춰있는 노란색 스톤 한 점을 얻고 있는 의성군청의 1엔드입니다. 네. 아쉽기는 해도 어쨌든 마지막에 조금 불안했던 부분은 뭐 잘 불식을 시켰습니다. 네네네. 예. 충분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예. 예, 마무리를 예,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예, 팀 사기라든가 예. 팀워크를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크게 보면 정말 신구의 맞대결, 관록과 폐기의 맞대결인 의성군청과 경북체육회 두 팀 간의 1랜드는 의성군청의 한 점을 얻어내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후공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지만 예. 잘 방어했습니다. 예. 선공은 경북체육회, 후공 의성군청 5엔드. 자 지금 띵킹 타임도 충분히 양 팀 모두 예. 많이 상의하면서 시간을 좀 흘려보냈기 때문에 네, 시간 안배도 예, 5엔드부터는 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자 김학규 리드의 첫 번째 스톤. 바로 이제 가드부터 오버컬링 예, 센터 가드 시도하고 예. 있고요. 계속 와, 계속 와, 타이트하게 좀만 더 미녀나, 좀만 더 미녀나. 자 얼추 센터 라인에 좀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좋은 위치 센터 가드 하나를 구축을 하고 있는 경북체육입니다. 자 커먼 라운드 김은빈 리드 의성군청. 마일리 괜찮아. 웨이트게.
비슷해. 이거 좀 들어. 비슷해, 비슷해. 웨이트만. 다섯. 약해. 다섯. 잡. 자, 웨이트가 좀 약한 모양이에요 지금. 자, 계속 더 부지런히 스위핑을 가져가고 있는 의성근청인데요. 자, 가드스톤을 피해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데, 네. 뭐 괜찮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스위퍼들 판단 좋습니다. 네. 힌데만 들어오면 돼. 김은빈 리드의 커머런드 샷. 네, 드로우샷을 이렇게 스위퍼들이 예. 처음부터 끝까지 풀 스윕을 하게 되면 예, 상당한 체력 소모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도 잘 적절히 예, 조절해가면서 체력 안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학균 리드. 파이팅! 민현아, 스위퍼 해야 돼. 나 먹어. 파이프 제가 조금만 더. 자, 내까지 들어가. 파이프 제가 조금만 더. 조금 약해 보이는데요. 예. 조금만 더 가보자. 자,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옵니다. 조금만 더. 야. 조금 예, 조금 약했어요. 좋겠네요. 예.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앞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뒷반대. 반대 하나. 형 사이드 어때요? 자, 이번엔들은 뭐 시작부터 좀 체력 소모가 좀 커지고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긴 네. 해. 어디 여덟? 아, 아홉까지 괜찮아. 여기 백이 하면 저거 바운스에서. 자, 백 에잇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예. 네, 지금 제가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흰색 선 네 원까지 도달하는 웨이트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라인 좀 많아. 3번. 웨이트는 어 웨이트는 T. 오케이 그대로 올게. T 라인. 와우 T 여덟 클린 T 라인 오케이 센터 라인 패스했어 여섯 T 패스했어 T 여섯 자 가드 스톱 피해갑니다 계속 와야 돼 우승상 우승상 계속 와야 돼 계속 와야 돼 놓아야 돼 놓아야 돼 놓아야 돼 네 조금 더 예. 길었어야 되는데 네네 예, 짧았습니다 다섯 자 계속해서 중심부를 예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스위퍼들 이번 핸드에 체력 소모가 지금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유민현 여섯 다섯만 키까지 가 여섯 여섯 자 여섯 좋아 자 웨이트는 좋아 보이고요. 네. 또또또또아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맞춰야 돼, 맞춰야 돼.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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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더더더더더. 아, 또 이러네. 저거는 좀 어떤 결과일까요? 약간 릴리즈가 좀 타이트했을 수도 있고요. 예예. 네, 빅면이 조금 갑자기 브레이크 포인트가 좀 빨라진 느낌도 있고요. 거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경북 체크가 조금 여기 아니면 여기야. 오케이 짧으면 어때? 그건 뭐 있지? 자 1, 2번 스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예, 나쁘지 않은 빗각으로 것 같긴 한데 지금 스톤을 위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좀 내려야 네. 될지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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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려서 이렇게 서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야지 런백을 예,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 사이를 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긴데. 네. 예. 플랜 B는 그 앞쪽에서도 괜찮다고 아까 아. 예, 이재범 스키 예, 얘기했습니다. 예. 세지. 괜찮아. 넷, 다섯, 다섯, 다섯. 네, 웨이트는 좋아 다섯. 보이고요. 라인 네. 빠졌어. 아, 바운스야. 무조건 바운스. 잠깐만. 아, 조금 웨이트가 좀 있어 보이네요. 바운스야. 열리는 거 되는 거. 자, 방향을 만들어 가는데요. 내려달라고 요청하고요. 잘 빠졌고. 가자. 네, 웨이트가 좀 셌네요. 아, 그렇군요. 15초 2.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네. 네. 1, 2, 3번이 지금 옐로우 스톤으로 보여지네요. 5위! 로즈! 로즈! 예.
살짝 밖까지. 조금 다급해졌습니다. 경북체육회. 네. 살짝 밖에 보면 바로 이렇게 볼게. 지금 벌써 상대방 스톤이 1, 2, 3번이기 때문에 3개가 지금 다 몰려 있고요. 네. 예. 제거하는 것으로 지금 예. 가고 있습니다. 유민현 선수. 자, 강하게 스톤이 뿌려집니다. 최소한 2개 이상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자, 강한 이 스톤에 유민현의 투구는 오! 아. 야, 이거는 의외네요. 네. 전혀 지금 노란 스톤을 맞추지 못하고 좀 빠졌습니다. 아, 최악의 상황이 지금 나왔는데요. 예. 조금 릴리즈에서 조금 안으로. 네, 지금 릴리즈가 좀 들어갔다고 지금 표현하네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유민현 선수가 사실 이런 샷은 전문적인 그러니까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본인의 주특기를 살리지 못하고 무척 아쉬워합니다. 안쪽도 별로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1, 2, 3번 그대로 위치하고 있는 옐로우 스톤. 오케이. 잘 먹어. 네, 찬스라고 인식한 것 같고요. 예. 예, 이번 엔드에 대량 득점을 위해서 팀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쁘지 않은 거. 그거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이걸. 자, 일단 지금 자리하고 있는 세 스톤을 좀 지켜내려면은 뭔가 이제 방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다가 이게 안쪽이 조금. 자, 이동건 코치도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의성구청의 타임아웃. 자, 타임아웃을 요청하면 코치는. 플레잉 핸드까지 절대 뛰어서 이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 뛰면 안 되는군요. 네, 예. 걸어서 이동하게 돼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예. 네, 걸어서 이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긴 한데 그래서 여기가 이거 바깥쪽만 살짝 보이게 네, 이게 제일 좋겠네. 아까처럼 살짝 안쪽.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네, 지금 선수들이 지금 얘기하는 위치는 예. 아니면 아예 여기도 괜찮네. 네, 이 정도 위치가 지금 되겠습니다. 아, 그래 이라인 어디로 가고? 빗각을 줌으로써 뒤에 있는 1, 2번 스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여자반대 11호로 각이 좀 중요하겠네요. 네. 놓여지는 각이. 예. A를 그 라인만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좀 세다 싶으면 이걸로 볼게. 세면 바로 네. 얘기할게. 오케이. 판단을 했고요. 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위치로 와서 예. 네, 지금 제가 그려놓은 그림 이 선상에만 예, 예 쓰면은 어. 예 무리 없 무리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예,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양상이 차운데 1, 2번을 지켜내기 위한 지금 구속이 네. 예. 그냥 프리즈 붙는다 느낌으로 라인이 먼저 프리즈 샷을 구사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투구를 해라 네. 뭐 이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옐로우 스톤에 붙어도 관계없다. 예. 네, 이런 얘기고요. 최정민 세컨. 그게 일자 형태는 아니죠. 좀 내려놨고요. 네, 스톤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예. 밀고 와야 돼. 오, 살짝. 아, 지금 약간 그 럭키샷이 나왔네요. 살짝 스치면서 네, 위험했는데 네, 네. 오, 그래도 잘 들어왔어요. 오히려 예. 예, 상대방 스톤에 살짝 걸리면서 오히려 더 좋아진 건가요? 네, 본인들이 원했던 샷이 정확하게 예.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스치면서 네, 뭐 터치가 됐거든요. 예, 예. 네. 문성관 위원이 그려주셨던 그 라인에 지금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네. 예. 만결적으로? 예, 안도하는 표정이고요. 예. 네, 운까지 좀 의성 군청으로 좀 기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잘 서 있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거 해볼 수 있다고 봐 나는. 오케이 오케이. 이거부터 볼게 형. 이거부터 보는 게 훨씬 나. 인턴으로 해서 가는 게 나. 아웃턴으로 할까? 앞선 엔드에 이어서 이번 5엔드도 양 팀 모두 좀 시킨 타임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얘밖에 안 맞으겠대. 아, 그래도 지금 경북체육회 시간이 여기서 확인은 안 되지만 조금 예. 더 소모가 됐을 것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보여지는데요. 예. 인턴으로 조금 이쪽으로 볼게. 아,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아, 말씀하신 대로 오 거의 2분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군요.
의성군총과. 네. 예. 어, 지금 샷은 아마도 이제 앞에 있는 본인들의 스톤을 이용해가지고 예. 지금 옐로우 스톤을 가격하고 어, 앵글이 잘 맞으면 3개까지 동시에 했다. 예,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분의 2 아니면 3분의 3. 네, 이런 식으로 오늘 김창민 선수가 앞서 이제 트리플 테이크아웃 하나 성공을 시킨 바도 있긴 한데 네. 자, 경련 샷 하나 또 나와야 되겠고요. 강하게 스톤이 뻗어 나갑니다. 뒤져봐야 돼, 뒤져봐야 돼. 자, 앞쪽에 있는 스톤을 때리고 오우 조금 얇게 걸리면서 그렇네요. 자, 일단 나쁘진 않아 보인다. 1, 2, 3번에서 2, 3번의 스톤들이 모두 밀려나면서 네. 하우스에는 지금 딱 두 개가 지금 걸려 있는 옐로우 스톤이군요. 왼쪽 크게 더 뭐 있지? 지금 하우스에 걸쳐 있는 스톤은 나중에 한번 예. 네, 바이터를 통해서 심판에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좌측 상단 끝자리 옐로우 스톤이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군요. 네. 예. 지금 레드 스톤의 위치가 2번이면서 예. 또 뒤에 옐로우 스톤이 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경북체육회 입장에서는 예. 얘는 우리 거 얘가 나쁘지 지금 않습니다. 얘가 지금 얘를 가렸으니까. 이게 원이야, 원이어서. 계속해서 심각한 상황의 연속이네요. 아, 어렵네요. 네. 네. 자, 지금 의성 군청은 지금 레드 스톤을 제거해야지. 예. 아니면 그냥 두 개 나오고 이제 점수를 많은 점수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데요. 바로 재밌나? 이거 진짜 몇 개 안 나오나?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걸로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자칫 잘못하면 네. 레드 스톤만 남고 본인의 스톤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좀 1번 스톤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예. 70도 괜찮아. 네. 70! 뭔가 좋은 찬스인 듯 하면서도 좀 일단 예잼은 없어. 뭔가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네. 듯한 느낌에 지금 이재범 예. 스킵은 지금 이런 식으로 예 스톤을 지금 빼내려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게? 아 네 세게? 아 그럼 결국 이제 두께 조절이 또 중요하겠네요. 네, 네. 70 정도 얘기했거든요. 예. 네 3분의 2 정도 두께를 밀어내면서 네. 가야 지금 뒤에 있는 옐로우 더 두껍게 되면 뒤에 있는 옐로우 스톤에 직접 예 맞기 때문에 예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고요. 아 중요한 또 샷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김효준 스톤 떠납니다. 서드 김효준 강한 레이트고요. 자 두께가 중요해요. 두께가 어떻게 오 갑니다. 때려치고 아, 네, 우려했던 상황이 그렇네요. 예, 벌어졌습니다. 예. 우려했던 대로 1번 스톤을 지금 결국 걷어내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조금만 더 네 예. 얇게 맞았다면 예. 예, 성공할 수 있었는데 네, 굉장히 아깝네요. 네.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면서 네, 좋은 시도였습니다. 최경. 자 결국 이제 좋은 찬스라고 생각했던 이번 5엔드가 조금씩 좀 급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잘 잡아야 된다. 여기 위험하다 지금. 살짝. 자 지금 가드 내지는 뒤로 돌려놓는 드로우샷 둘 중에 하나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예. 아 테이크 샷이네요 지금. 아. 예 일단 제거합니다. 그렇군요. 2번 스톤을 제거하고 히트롤. 예. 자 히트앤 롤. 가드 뒤에 숨어야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얼추 잘 네. 숨어졌네요. 네 예, 괜찮습니다. 11 예. 야, 경북체육회도 대단합니다. 이 대량 실점의 위기를 본인들의 분위기로 또 바꿔놨습니다. 네. 예.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남아있긴 한데 5엔드. 자, 가드 사이로 예. 예, 스톤을 빼서 네, 뒤에 지금 투구한 스톤, 레드 스톤을 네. 네, 치고 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드 김효준의 이제 두 번째 스톤. 네, 쉽지 않은 샷입니다. 예.
그래, 어, 자 내려줘야 그래. 되고요. 자 가드 어, 뒤쪽으로 숨어야 그래,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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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잘 그래, 빠져나갔고요. 자 밀어냈고. 자 누가 1번인지는 아직 확인이 좀 어렵네요. 네네. 예, 예. 네 테이크를 하긴 했는데 예. 지금 조금 더 많이 좀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즈가 셀라. 어. 살짝 롤링 프리스 들어온다. 노즈. 아 이번 오엔드는 진짜 어렵네요. 네네. 예, 예. 복잡한 상황들이 예. 계속 나오면서 아마 그 컬링에 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10초 뭐가 유리한지 잘 조금 네, 이해를 좀 어려운 내용도 좀 많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은 항상 다음 수까지도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김수혁. 어? 아니 너 그 깍 자, 노즈 힛 요청했고요. 네. 예스! 정면으로 맞아야 되겠습니다. 계속 가! 미안. 뒤쪽으로 잘 숨어졌습니다. 네. 의도한 샷은 정면으로 때리는 것을 지금 요청을 했는데 네, 지금 의도치 않게 롤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프리즈 했을 때 백가드의 역할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스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자 드로우 샷 예. 빨간색 원을 예, 물어야 되겠습니다. 자 공간이 일단은 조금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는 한데 옐로우 스톤과 노란색 빨간색 스톤 사이를 뚫고 버튼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재범 스킵. 라인은 뻗어온다 이거. 라인은 괜찮아. 아, 웨이트만 천천히 봐. 진짜 천천히 봐야 돼. 그대로. 잘 봐야 돼. 라인은 그대로. 일단 그대로야. 라인은 그대로. 웨이 컬 좀 있어. 라인 그대로 일단. 정민이 형. 웨이. 어. 정민이 형.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데요. 예. 이지클. 아. 너. 너. 1번만 일단. 네. 뒤에는 백가드에 붙으면서 예, 네, 1번은 만들어냈습니다. 빨간색 스톤에 살짝 물리면서 네. T 앞에 예. 남았다면 훨씬 더 강력한 네, 투구가 될 수 있었는데 예. 조금 아쉽습니다. 어디든 네, 똑같은 샷 지금 예, 투구할 것을 보여지고요. 살짝 예. 받아도 뒤로 가더라도 1점만 되게 되면 네, 의성 군청에게 예, 1점밖에 허용하지 그렇네요. 않기 때문에 잠깐만 민현아 와우 웨트박스 7번 수혁 선수 예, 마지막 스톤이고요. 노 야브럭 어 어 앞에 겨냥이 앞에. 자 스톤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박규나. 예. 어디야? 박규나. 자 갑니다. 긁어야 돼. 조금 더 해야 돼. 더. 오. 됐다. 와 이 정도면 매우 잘 왔네요. 네. 예. 네, 잘 붙였습니다. 설령 이제 마지막 스톤으로 지금.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성군 총공이 한 점. 네, 2점은 어려운 예,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예. 예. 지금 똑같이 던져서 예. 네, 1점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킵 이재범 선수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스톤이 좀 맡겨졌습니다. 네, 앞에 가드가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저 사이를 피해서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샷입니다. 그렇죠. 자 스위핑 콜 중요하고요. 웨이트 버튼 라인 라인은 괜찮아. 버튼 라인 웨이트맨 정민이 형 웨이트맨 라인 너무 뻗어. 웨이트맨 약간 바깥쪽 라인이고요. 라인 예. 아, 지금 내려가야 됩니다. 화이트맨 같이 가야 돼. 화이트맨 조금 바깥쪽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 네 어 아 웨이트를 좋았는데 예. 네, 라인이 약간 자 이거는 지금
의성군청으로서는 좀 치명적인 네네. 엔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초반부터 스위핑을 예. 하면서 예. 예 라인이 조금 살아서 갔어요. 지금 한 네. 점을 얻어내도 사실은 좀 어려운 엔드가 될 뻔했는데 오히려 한 점을 더 뺏기고 말았습니다. 네, 예. 스위핑 타임이 조금 아쉽고요. 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스위핑을 예. 했다면 예. 원하는 위치로 갈 수 있었을 텐데 네. 네, 타이밍을 조금 일찍 가져가면서 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큰 위기가 될 뻔했던 이번 5엔드 경북체육회가 결국 한 점을 좀 스트레이 오면서 4대 2 2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네, 팀 4기가 좀 대조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예, 아 굉장히 큰 엔드가 될 뻔했던 의성군청으로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지금 상황이 됐는데요. 네. 결국 이번 후공 엔드 5엔드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스틸 경북체육회는 넉 점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4대 2로 전반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경북체육회가 큰 지금 우위를 좀 점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이 관록과 폐기의 대결로 펼쳐지고 있는 준결승 경북체육회와 의성군청 이제 6엔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박티! 니야 라인 바깥쪽이야. 자 이제 6엔드는 경북체육회가 성공이고요. 박티! 라인 바깥쪽이야. 이제 라서 하면 되겠다. 자 드로우 지금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정확하게. 자, 2점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공격적인 스탠스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줄 한번 세워보자. 이게 내 거다. 경북체육회로서는 앞서 5엔드가 참 크게 느껴지는 아마 점수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순간에 예. 스틸하면서. 예. 가까워. 반대로 이번 후공 엔드의 의성군청은 무조건 잡아내야 되는 지 엔드입니다. 네. 또 한 번의 실수가 나서는 안 되겠는데. 네, 맞습니다. 예. 후공 찬스를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코너 가드 하나 이장이 잘 났다. 잘 옮겨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갈게. 유빈아 다시 가라. 자 가드 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예. 김학균 리드. 똑같아 라인. 좀 기다릴게요. 아, 어딘데? 어디야? 좀 깊어. 내 따스 좋아. 바꿀게. 네, 지금 여기, 여기. 하우스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붙을 수도 있어. 붙은 게 더 나아. 아, 그냥 붙어. 어, 붙지마. 네, 웨이트가 좀 있어 보이네요. 띄우는 게 더 훨씬 나아. 띄우는 게 살짝 떨어져 있는 게 나아. 됐다. 예. 자. 네, 프리즈 형태로 지금 스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빨간색 원 안에 지금 스톤 두 개를 모두 붙여놓고 있는 경북체육회. 자, 다시 김은빈 리드. 오케이, 오케이, 클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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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 자, 히트롤. 예. 오, 오, 진. 뭐랄까? 와, 아, 이거 애매하다. 히트. 아, 노지 지금 봤던 것 같은데요. 네. 1번 자리에 있던 그렇죠. 빨간색 스톤만 지금 제거가 됐습니다. 네. 예. 지금 테이크가 되고 예. 저 레드 스톤 앞에 정확히 남았으면 더 좋았는데 네. 네 옆, 약간 옆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다 노출이 돼 있습니다. 자, 유민현 선수고요. 얍!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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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도망갈게. 와우, 잠깐만. 가. 네, 괜찮습니다. 네. 가져와, 롯데 시간 좀 세이브 시켜보자. 자, 1, 2번만 잘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께는. 유나라, 이럴 때 시간 조금 세이브 시켜보자. 자, 다시 이제 표정민 세컨이고요. 레이드 미스터. 히트롤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자, 강한 스위핑 이루어지고 있고 내려옵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번 스톤 네, 밀어내면서 정직하게 맞았네요. 네, 약간 좀 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네. 예. 노즈 살짝 롤. 오케이. 10초. 자 오른쪽으로 가볍게 히트롤 지금 요청했습니다. 마이스 굿. 정말. 박기나. 박기나. 자 조금 타이트해 보이고요. 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더블이 나오기 때문에 예, 멀리 넓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 또 정직형이 좀 맞았네. 자, 그 자리에 거의 멈춰 버렸습니다. 자, 더블 테이크 예. 예,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얇아야 돼. 20, 30 괜찮아. 두 스톤 간의 거리가 20, 그렇게 30. 넓지는 않습니다. 네. 네. 충분히 가능한 거리고요. 네. 두께가 중요하겠습니다. 표정민 세컨이 이제 레드스톤 두 개를 더블 테이크아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묵직하게 스톤이 내려오고 있고요. 첫 번째 스톤을 때리고 때리면서 네, 잘 처리했습니다. 자, 더블 테이크아웃 성공시키고 있는 표정민 선수입니다. 자, 하우스에 지금 걸쳤는지 안 걸쳤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수혁이 형 간다. 아니, 치고 갈게. 네, 안 걸렸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자, 애매하기 때문에 치고 예. 가겠다. 네. 테이크하고 네. 가운데 쪽으로 예, 히트 롤. 예. 미안하다. 미안하다. 좀만 더. 홀! 아, 타이트. 좀만 더. 좋아. 좋아. 아, 조금 얇았네요. 네. 네, 롤아웃 됐습니다. 자. 은빈이 여기 라인에 이지핸드. 오케이. 지금 이 스톤이 남아야 되는 오케이. 이유가 지금 앞에 있는 옐로우 그 가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의성군청은 저 가드 뒤로 컴몰라웃을 시도하게 되고 그렇겠네. 예. 서드 김효준 선수. 자, 이제 이번 핸드를 점수를 가져가기 위한 조금 넘쳤어. 중요한 커머라운드 샷. 라인 올리지 마. 웨이트는 반드시 들어와야 예. 이득점. 아, 여기 있으면 예, 정민이 아니다. 여덟. 어? 이지. 어? 정민이 큐를. 네, 웨이트 좋아 보이고요. 네. 정민이 라인. 큐를. 조금 더 숨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 아. 교정한 센터라인. 살짝 조금 애매한 느낌이 네, 좀 네. 드네요.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조금 보이긴 할 것 같은데. 예. 뭐 쉽지만은 않겠습니다만. 백, 백, 반, 백. 아까보다는 조금 세야 될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또 좀 까다롭게 보이기도 네. 하는데. 자, 김창민 서드입니다. 일단은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코너가 승의 스톤을 먼저 피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라인 내려주고 있고요. 예예예 예, 예, 갑니다. 가드 스톤 피하고 갑니다. 때려줬어요. 제거가 되는군요. 네, 롤아웃 되면서 그렇습니다. 제거에 성공했습니다. 자, 테이크아웃 성공하고 있는 김창민. 자, 인아웃 그 아이스 라인이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스트레이트하네요. 아. 이게 좀 타이트하다. 한 번 더 가는 타이트. 김효준 서드. 웨이트는 커먼 라운드. 이번엔 조금 더 꽁꽁 좀 숨겨놔야 네. 되겠고요. 네. 완벽히 숨겨야 되겠습니다. 네. 웨이트 됐어. 오. 오. 자, 웨이트 조금 좀 있어 보이고요. 15초. 자, 가드 스톤 뒤로 조금 더 먼저. 앞선 공보다는 조금 더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앞선 스톤보다 마지막에 네 조금 더 좀 들어오긴 네 점점보다는 예, 예. 더 예. 많이 숨었네요. 그렇네요. 예. 예. 좀 뒤로 가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이스에서는 거의 이게 지금 최선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아. 아이스가 지금 좀 많이 좀 스트레이트합니다. 아. 그렇군요. 뒤 뒤로 오면 다 괜찮아. 많이 그 스트레이트하다라는 말씀은 결국 이제 스위핑으로도 조금 커버가 어려운 네. 부분이 많다는 얘기군요. 네, 아이스 특성상 예. 예, 한계점이 좀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티가 완벽해, 라인 좋아. 김수혁.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홉. 얍. 하이. 오! 넘어왔어. 테이크. 얍얍! 얍! 예스! 오! 얍! 네, 예리하게 지금 빠져나오면서 좋은 샷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야. 자, 정말 좋은 샷이네요. 예. 야, 이거 너무 맛있어. 와, 안 나갈 줄 알고 예. 지금 이제 닦는 거를 포기했다가 예. 순간적으로 지금 예, 닦아서 내보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유명현 선수의 표정이 가슴을 쓸어내리네요. 예, 예. 아, 민아 좋았다. 집중력. 딱 나이. 박을 생각이 없었네. 지금 쪽 쌌네. 1박 예, 이렇게 팀이 예, 팀이 리드하고 있을 때는 예.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아, 여덟 여덟 넘어 좋아. 예. 네. 지고 있을 때도 똑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예, 예 칭찬해 주고 예, 팀 분위기를 잘 유지하는 것이 그렇죠. 예. 팀워크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의성군청은 두 개의 스톤 이제 모두 이재범 스킵에게 좀 남아 있는 이번 6엔드 이재범의 첫 번째 스톤 프리즈 샷 시도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라인 별로. 라인 괜찮아요. 라인 형이야. 라인 괜찮아. 라인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클린 옆. 괜찮아. 라인 괜찮아. 웨이트. 라인도 충분하고요. 올리지 마 제발. 레드 스톤 앞에 정확히 예, 붙어야 되겠습니다. 자, 와야 되는데 데스리핀이 많아지고 있고요. 프리즈 샷 어디까지? 어디까지? 생각보다 많이 못 내려왔어요. 네. 예. 지금 1번은 됐는데 네. 네, 지금 뒤에는 레드스톤하고 거리가 좀 생기면서 네. 네, 테이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의성군청이 지금 6엔드도 조금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예. 분위기가 좀 섭섭치 않은데요. 이득점을 위해서는 지금 이재범 스킵의 첫 번째 투구가 정확하게 예. 네, 구사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옐로우 스톤을 얇게 쳐내고 예. 예, 롤아웃 되는 예, 작전입니다. 그렇군요. 두껍게 맞게 되면 뒤에 있는 레드 스톤에 잼이 나기 때문에 예. 자, 두께가 중요한데요. 얇게 때리고 네. 오, 완벽하게 제공하고 롤아웃 되고 있는 김수혁 선수입니다. 네,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예. 네. 오늘 글쎄요 어제 그 경기도 컬링 연맹과의 경기 때보다 오늘 김수혁 선수 더 좋은 네. 컨디션으로 보여요. 네. 예. 본인이 지금 원하는 샷들이 지금 예. 원하는 대로 지금 구사가 되고 있거든요. 아, 좋은 지금 두께로. 네. 10. 자, 테이크아웃. 김수혁 선수의 장점이 이런 예. 라인 위주의 플레이에 아주 능한 선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12 맥시멈이야. 10 맞으면은 애매. 10. 자, 이 레드스톤을 뭐 그러니까, 제거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 점밖에 얻지 못할 확률이 높아졌네요. 네. 예. 근데 거리가 지금은 이제 블랭크 핸드를 고민하는 거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뒤에 있는 스톤에 이제 잼이 나기 때문에 예. 지금 맘 놓고 지금 때리기가 어렵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드로우. 네, 그냥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한 점을 향한 드로우 샷. 네.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웨이트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스위퍼들. 같은 라인? 라인 괜찮아. 같은 라인. 천천히 가. 뻗어 온다. 바운스 라인이 있어. 뻗어 와, 진짜 뻗어 와. 웨이트만. 웨이덜리. 라인 됐어. 바운스 라인 없어, 바운스 라인 없어. 이지, 이지. 웨이트 끝까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지. 이지 웨이트. 이지 웨이트. 네. 좋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네. 자, 드로우샷이 이제 1번 자리에 결국 차지를 한 마지막 옐로우스톤. 이번 후공 엔드였던 6엔드 의성군청이 한 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의성군청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예. 엔드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후공인데도 불구하고 네, 1점 이상 지금 득점하지 못하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선 5엔드에는 아예 한 점을 지금 빼앗겼기 때문에 네. 이번 6엔드에 두 점이 절실했었는데 결국 또 한 점밖에 얻지 못하는 의성군청. 스코어는 이제 4-3이 되면서 7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7엔드에 경북체육회가 후공으로 예. 네, 2득점 이상 올린다면 예. 네, 승패가 어느 정도 가늠이 예, 될 수 있는 엔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시다시피 경북체육회가 2엔드에 2점, 그리고 4엔드와 5엔드에 각각 1점씩, 그리고 의성근청은 후공엔드마다 1엔드, 3엔드, 그리고 조금 전 6엔드도 모두 1점씩밖에 얻지 못하면서 4대3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네. 7엔드는 의성근청이 성공, 경북체육회의 후공엔드입니다. 라인은 괜찮은 것 같아. 네, 이거 8, 1번 돌. 셋. 천천히. 웨이트만 불만. 자, 센터가드 시도하고 있고요. 네. 아, 계속 1더 와야돼, 1더 와야돼, 1더 와야돼. 너무 짧으면 안돼. 하이정민. 자, 하우스에 네. 좀 바짝 붙일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 있습니다. 7, 4, 7, 5. 자, 센터가드 하나를 세웠고 이제 경북체육회 코너가 들어가는군요. 네, 센터 드로우입니다. 아, 드로우 샷이에요. 예, 예. 예. 예 커먼 라운드. 예. 10까지. 아, 10권에 있어요. 아, 나도 자, 나도 자. 웨이트가 조금 지금 있는 모양이고요. 나도 자. 예. 14층. 안 좋다. 지금 좀 형이 판단할게, 이거. 자, 커먼 라운드 샷. 약간 좀 티 뒤쪽으로 좀 빠지는데. 네. 예. 어, 릴리즈 할 때 핸들이 조금 예, 강하게 들어가면서 네. 네, 티 뒤로 예, 넘어갔습니다. 김은빈 리드의 두 번째 스톤. 자, 커먼 라운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마이 살짝 두껍긴 한데. 다섯. 리드, 웨이트만. 다섯은. 라인은? 라인 여유 있어. 여섯. 티. 좀 내려야 돼. 웨이트 어디야? 티 여덟. 티 여덟? 어, 티 여덟이면 조금 기다릴 수 있긴 한데. 티 아, 계속 올게. 효준이. 효준이 계속 와줘. 계속 와줘. 뒤에 붙어도 돼. 수입으로 지금 예, 예, 끌고 가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들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티 뒤긴 하지만 예, 괜찮습니다. 뒤에 백가드도 있고. 샷 시키자. 백버트. 자, 프리즈. 자, 다시 프리즈 샷. 김학균. 조금 끌고 가기는 해야 되겠다. 오. 초로 4초 3 나왔어. 세지 마, 근데. 잠깐만 라인. 오오 민아 못돼 지금. 좋을 것 같은데. 6, 7. 옙. 오오 잠깐만요. 이 이쪽으로. 짧으면 그냥 차라리 이렇게. 네. 아니 거기 이상. 넘어요. 아 안돼 안돼 안돼. 그냥 놔둬야 돼. 된다 이거. 자 웨이트가 된다. 조금 예 있어 보이는데요. 좀 뽑았다 릴리즈를. 네. 네 약간 웨이트가 좀 있었네요. 그런데. 이거 앞에 붙는 거 좋아. 원했던 위치에는 네,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재범 선수가 그 가리켰던 그 공간이 좀 생겼습니다. 네네. 예. 네, 포켓 같은 지금 네, 위치가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프리지자 시도하는 표정민 세컨. 라인 그대로. 왜 좋아? 라인 그대로. 베이스는 백티. 백티 오. 백티 오. 백티 오. 백티 오. 백티 오. 티 라인. 티! 백티! 백티! 20대 초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아, 경기력이 진짜 놀랍게 많이 예. 예. 향상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선수 있어! 큐! 큐! 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예. 앞에 넣고 해야 된다, 지금. 네, 하나 더 네, 붙여야 되겠습니다. 자, 좋은 샷이 일단 하나 구사가 됐고요. 네, 미소를 띄고 예. 있네요. 그렇네요. 네. 유민현 선수.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네, 유민현 선수 예. 그리고 김학균 선수 이렇게 강원도 춘천 예. 네, 출신이고요. 네, 김창민 선수하고 김수혁 선수는 의성 출신이고요. 예. 네, 선후배 출신이네요. 두 명 두 명씩. 그렇네요. 예. 네, 웨이트가 약간 좀 세네요. 예. 지금은 좀 어떤가요? 네, 지금은 전혀 의도했던 대로 지금 오지 못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웨이트가 세면서 바깥쪽으로 맞으면서 예. 자칫 스틸 찬스를 지금 줄 수도 있는 예, 안 좋은 포지션입니다. 자, 역으로 지금 그렇다면 의성군청에게는 또 기회가 한 차례 왔는데 네. 예, 밀려났던 기회, 분위기를 한번 바꿀 수 있는 찬스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비슷해. 지금 예. 비슷해 방금이랑 비슷해 투구하고 있습니다. 방금이랑 비슷해.
바운스 없어야 돼. 바운스 없어야 돼. 어, 그럼 기다려야 돼. 어, 기다릴게. 어. 그냥 라인 괜찮아지고 있어. 네, 스톤에 터치되지 않고 티에 딱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지고 있긴 해. 자,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조금 컬, 조금 컬, 조금만 컬, 조금만 컬. 오케이. 야, 네, 좋습니다. 그렇네요. 네. 아주 좋은 위치에 지금 예. 예, 1, 2번. 네, 3번, 3번까지 네, 그렇죠. 예. 그래 보이네요. 네. 야, 지금 성공 엔드인 지금 미성훈 씨가 치셨는데 1, 2, 3번을 모두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 정도 줄게. 자, 이제 어, 옆에 있는 본인들의 스톤을 이용해서 지금 예. 테이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세경. 자, 강한 스톤이 뿌려졌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유민이는 이 샷이 자, 전열을 딱 흐트러 놨는데 자, 옐로우 스톤은 좀 하나만이 괜찮았습니다. 네. 네. 예. 네, 잘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 게 4번. 오케이. 1, 4. 네, 어려운 샷이었는데 무난하게 처리했습니다. 와. 자, 현재 옐로우스톤은 1번과 4번이고요. 네, 지금 들어와 있는 레드스톤 신경 쓰지 않고 예.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인 스탠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효준 서드. 라인 괜찮아. 잘 맞아. 어, 라인 좀 뻗을 수도 있어. 라인 뻗을 수도 있어. 아, 짧으면 그대로 와. 레이스만. 조금 약한 모양이고요, 레이트. 지금. 네. 은민이 어, 비슷하면 네. 어, 괜찮은 그래. 것 같습니다. 얍! 얍! 계속 와! 계속 와! 그대로 가자! 그대로 가자! 계속 와! 계속 와! 아,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옵니다. 전략까지! 어! 나부터! 나부터! 자, 아, 또 잘 붙였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네. 아주 프리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운데 있는 스톤 이용해서 지금 런백 더블 그렇죠. 예,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스톤이 이렇게 올라와서 네, 때리게 되고요. 런백을 시도를 해야 되는군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예.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맞으면 3개까지도 가능해지겠네요. 네. 김창민 선수가 오늘 이런 샷감이 제법 괜찮았거든요. 네. 예, 한번 기대를 걸고 있는 경북체육회입니다. 테이크에 워낙 예.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자, 런백 시도 야! 김창민 하빈이야! 앞쪽에 있는 하빈이야! 옐로우 하빈이야! 가드스톤을 하빈이야! 이용해서 하빈이야! 걷어내야 하빈이야! 되는데요. 때려고 오!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예. 네. 참 가장 밀려나 했던 스톤 하나만을 지금 걷어내는데 네. 그치고 말았습니다. 네. 1, 2번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좀 두께가 조금 안 맞았네. 네, 예. 조금 타이트해지면서 네. 네, 실수했고요. 웨이트가 네, 일단 가운데가 열렸기 때문에 네. 예, 괜찮습니다. 자, 가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의성 군청은 워낙 좋은 위치에 지금 어, 스톤이 1, 2번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지키는 작전으로 예,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효준 서드. 세우자, 세우자. 라인 됐어, 라인 됐어. 라인 안 눌러야 돼, 안 눌러야 돼. 괜찮아. 불만이야, 불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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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아직. 잠깐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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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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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셋, 오, 와, 오, 겟, 비셔. 네, 자, 일단 가드 하나 막아놨습니다. 수혜경 보이긴 보여. 얼마나? 자, 한 번 더. 아, 나 한 번 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앞선 런백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김창민 선수는 직접 지금 테이크아웃을 하기를 지금 바라고요. 어. 예, 김수혁 선수는 예, 김수혁 선수의 고집이 이겼네요. 자, 런백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자, 한 번의 실수는 없다. 이번 한 번 더 런백을 시도하고 있는 김창민 세 개. 야, 들어! 길이! 길이! 아, 묵직하게 갑니다. 아, 갑니다. 때려주고 때려줍니다. 와, 네. 좋네요. 자, 더블 테이크아웃. 네, 잘 예. 맞았으면 네, 네. 네, 세 개까지 동시에 예. 나갈 수 있었는데 네. 네, 하나는 남았습니다. 자, 네,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네. 예. 큰 위기가 될 뻔했던 요소를 일단 제거를 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되면 일단 1, 2번을 모두 좀 빨간색 스톤이 좀 잡고 있는 위층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그런 거 같고요.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긴 네. 있는데. 지금 이제 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네, 의성 군청이 지금 선공이기 때문에 예. 경북체육회의 스톤을 여기? 지금 제거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더블 각이 충분히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아, 1번은 네, 플랜 A는 지금 히트 롤이네요. 아. 네, 히트 롤을 지금 요청했습니다. 예. 궤적이 가고 네, 가드 뒤에 이렇게 남는 히트 롤. 그렇군요. 플랜 A입니다. 예. 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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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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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민. 자, 조금 타이트한 모양이고요. 예. 네, 라인 괜찮아 보입니다. 자, 들어옵니다. 히트 해주고 롤. 좋습니다. 아, 굿샷이네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지금 네. 위치도 아주 잘 가려졌어요. 네네. 적절히 예. 잘 섰습니다. 예. 자, 멋진 샷을 하나 구사했습니다. 오히려 더 가는 게 낫겠네. 네, 이렇게 걸리면 쉽다. 그리고 이거 잼 나도 같이 죽이면 되니까. 아, 몰랄래. 웨이트. 자, 더블 각이 지금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아도 없을 것 같은데. 상관없다. 아니 세네이트 해도 상관없고 너무 그냥 나는 처리하기가 어려워 너무 보이진 너무 않거든요. 근데 이거 캐치 네. 무조건 돼야 돼. 네. 알겠죠. 그냥 깔끔하게 필로 할게. 필하면 얇아 터스도 꺼워지. 아니 튀면 별로야. 아 그러면 너무 딱 좋아. 자 뒤에 있는 지금 이제 레드스톤의 잼을 지금 좀 우려하고 있고요. 예. 노멀까지 볼게. 아 노멀. 네 이런 식으로 네 인터뷰 할게. 인턴. 김수혁 선수. 네, 두 번째 맞는 스톤이 두껍게 맞게 되면 예. 네, 뒤에 있는 레드 스톤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위험 요소는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김수혁 선수.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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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맞아야 되고요. 계속 와. 계속 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학교는. 다소 두껍게 맞았는데요. 느낌이요? 예. 네. 자, 스톤 앞서 있는 스톤 하나 제거했는데 아, 두 번째 좀 두껍게 좀 걸리면서 네. 네. 버튼에 지금 옮겨졌어요. 네, 우려했던 상황이 조금 예. 네,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자, 경북체육회에게도 이번 7랜드 드디어 위기가 좀 왔습니다. 이거 레드여서 조금 1점을 넣어야 돼, 조금. 약간, 아, 덮였나? 약간 바깥에 치지, 약간 바깥에. 아니야, 티아피야. 자 이렇게 되면 예. 네 스틸할 수 있는 찬스가 네 의성 군청에게 한번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초 나야 돼? 자 제가 볼 때는 공격적으로 네 프리즈 형태의 드로우샷을 구사하는 것이 예 상대방에게 더 훨씬 큰 부담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프리즈 샷 시도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 괜찮아. 천천히 봐. 줬어. 가벼운 웨이트로 프리즈 샷을 시도하고 있는 이재원 스킵. 라인 깊어서 와야 돼. 라인 괜찮아. 라인 좋아. 웨이트다 얘들아. 정민이 형. 정민이 형. 정민이 형. 은빈이. 정민이 형. 웨이트 어디야. 은빈이야. 5초. 정민이 형. 5초 가야 돼. 정민이 형. 가야 돼. 계속 가줘. 빗빗빗빗. 내려갑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야 이만하면은 네. 굉장한 압박이 되겠는데요. 네. 예. 아, 쏘리. 아, 부담을 주는 위치에 예. 잘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백투 몇 초 나왔어? 오늘 특히 이 의성군청의 프리즈 샷은 메이트 어디야? 은빈이야. 5초. 매우 좋아요. 네. 5초 가야 돼. 은빈이야. 가야 돼. 계속 프리즈 샷 잘하고 있고요. 네. 은빈이야. 네. 5초. 은빈이야. 선수들 간의 호흡 지금 좋습니다. 은빈이야. 계속 가줘. 오, 자 어려운 샷을 지금 선택한 것 같고요. 네. 자 런백을 지금 런백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더블. 네 두께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거의 노짓 네, 정면에 맞는 샷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점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네요. 네, 예. 런백 시도 제대로 들어간다면 예. 2득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김수혁 이 마지막 샷이 이번 7랜드를 어떻게 만들지 때려주고 야!
자, 롤아웃되면서 결국 한 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예. 최상은 아니었지만 또 최악은 네, 또 면했습니다. 네. 예. 좋은 샷 보여줬습니다. 예. 네. 레드스톤이 남기까지 했다면 예, 완벽한 샷이었는데요. 예. 네. 아, 이게 남아졌더라면은 오늘 경기를 거의 뭐 굳히기로 가는데 큰 점수가 좀 될 뻔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아, 네, 승부처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7랜드 지나간 얘기 할 필요 없다. 네. 자, 의성 군청 입장에서는 예. 지금 예, 9-4 1승으로 예. 네, 또 추격의 발판이 또 마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북체의 후공핸드였던 7핸드 한 점만을 얻고 그치면서 이제 5-3이 다시 만들어 놓쳤습니다. 확실히 이제 오늘 1핸드부터 7핸드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이 예선 때와는 좀 또 다른 뭐랄까요? 네. 그 멋진 샷들이 좀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일부러 좀 경북체육회가 좀 발톱을 좀 숨기고 있었다 그래야 될까요? 예. 네. 자, 두 점 앞서 있는 경북체육회가 이제 선공으로 8핸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학균 리드. 리드. 자, 센터 가드 시도하는 예.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아 앞쪽으로 오자. 앞쪽이 진짜 훨씬 나. 네, 들어오네요. 예. 4초 8. 괜찮아, 괜찮아. 그냥 두 개 더 놔둬. 2점 차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예. 드로우샷 실시합니다. 자, 코너 가드. 자, 남은 핸드가 3핸드밖에 없기 때문에 예. 네, 네, 점수를 득점을 해야 합니다. 예. 웨이트 어디야? 좀 먼 셋 좋아. 아, 라인이 없다. 아, 라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비. 16초 8. 들어와도 돼. 자, 자 가드 예. 예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경북체육회 김학균 두 번째. 최대한 타이트하게. 라인만 잡자. 최대한 타이트하게 민현아. 들어와도 돼. 일부러 넣을 필요는 없어. 아, 잘 봐봐. 저지먼트야. 들어가요. 들어와도 돼. 그냥 놔둬 봐봐 일단. 가까워도 돼. 예. 좀 더 공간 주지 마자. 네, 위치 괜찮아 보이고요. 좀 더. 네, 자, 좋습니다. 센터가 더나를 세워놓고 있는 경북체육회입니다. 네, 초반 흐름이 괜찮습니다. 네. 넷다섯. 김은빈 리드 두 번째 스톤. 조금 두껍긴 한데 괜찮아. 자, 프리즈 샷 예,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섯. 어, 여섯이면 라인 많아. 다섯이면 그대로. 여섯이면 좀. 다섯. 아, 여섯도 라인 그대로. 자, 그대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5초 47. 라인 괜찮아. 웨이트만. 자, 프리즈 샷. 바운스 없어야 돼. 바운스 없어야 돼. 바운스가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살짝 뭐 크진 않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조금 더 안으로 더 떨어졌으면 조금 네. 애매한 느낌이 예. 있습니다. 더 좋은 샷이 될 뻔했는데 예. 예, 괜찮습니다. 다크야 와 일단 라인 좋아. 프리즈 샷 세면한데 예. 지금 라인 없어. 왜 좀 있어. 다크야 라인 진짜 좋다. 얍. 어 살짝 파스. 왜 좋아. 얍. 너라 야 나만 잠깐만 나 어어 어, 있어 있어 배트. 어 괜찮아 괜찮아. 15초 8 딱 좋아. 살짝만 네 됐다. 조금 아깝다.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아웃셋! 다시 내놓을게! 조금 더 안으로 예, 떨어졌으면 하는 제스처를 보여줍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붙이고 있고요. 네, 표정민 세컨 역시 프리즈 샷. 여덟! 세다! 확실히 세지! 어, 의식! 얍! 자, 웨이트 조금 있어 보이네요. 네. 웨이트가 좀 많이 셌네요. 생각보다는 좀 많이 커졌습니다. 네네. 네. 예. 조금 전열이 좀 세다. 벌어졌습니다. 네. 제일
지금 보고 이쪽으로는 뭔가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다 그거 죽여놓고는 이거? 어 이게 올 건데 여기 프리즈 할 건데 아마 이 공간을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난 내가 봤을 때 야 우리가 먼저 들어가자 어. 아니면 미연아 그냥 해버려 이렇게 해버려 그냥 어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간단해 어, 세컨샷 하자 세컨. 우리 센터가 필요 없어 지금 가자 참 이 거의 노즈 살짝 바까지 네. 노즈까지 괜찮아 우리의 전략을 상대가 듣는 다시. 공간에서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이 부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참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잘 맞은 것 같고요 오. 네, 굿샷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유민현 선수가 이런 샷이 참 좋아요 네, 예. 아주 깔끔하게 예.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북체육회 예. 아주 적절하게 잘 맞았네요. 표정민 세컨. 세다. 세. 세. 아 웨이트가 조금 있어 보이고요. 예. 강합니다. 내려옵니다. 롤. 자 히트 앤 롤. 예. 정말 좋은 샷 나왔습니다. 히트 앤 롤 2번 자리. 1번은 레드스톤 네, 오늘 경기 예. 중에 표정민 선수 가장 예, 좋은 샷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 죽여버리는 게 나 어차피 형이 하면 되잖아 어차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아니면 여기 프리즈? 프리즈에 경북체육회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지금 의성 군청 스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이거 프리즈는 아, 나쁘진 않아 거의 지금 붙어있 빨리 결정해야 돼 네. 얘들아 이거 죽일까 그냥 히트 앤 롤 할게 바로 붙여. 아 지금 오른쪽 사이드에 빠져 있는 옐로스톤을 히트 앤 롤을 생각해. 아, 이쪽으로 오게 되면 백가드야. 네. 지금 의성 군청이 후공이기 때문에 예. 네, 스톤을 많이 어디? 남겨두는 것은 네, 나중에 고스란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수혁이 조금만 더 오들. 자 앞에 있는 가드 조심해야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네. 예. 들어, 드리, 드리. 헐 들어, 헐 들어, 들어 가까봐. 헐 들어. 걷어내는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좀 들어. 이동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히트가 됐고, 오 롤아웃 되는군요. 네. 예. 조금 얇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센터 최대한 붙을게. 피를 좀 앞으로 할게요. 킬아웃이 되면서 스톤 두 개만 지금 하우스에 남습니다. 네. 보이는 거 괜찮지? 아 보이기 다섯 가지 괜찮아. 넷도 괜찮아. 자신 있게. 지금 이제 김창민 선수 계속 고개를 저으면서 오는데요. 네. 네 이쪽 라인이 지금 계속해서 스트레이트한 지금 형태를 띠기 때문에 네. 예,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예,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너 끝도 꺾긴 한데 괜찮아. 김효준 서브. 아 여섯 많아. 여섯 많아. 아 다섯 맥시멈이야. 깊은 다섯이 맥시멈이야. 나도 보자. 자 앞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웨이트가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잠깐만 라인도 있어. 뒤 뒤쪽까지 내려오고. 괜찮아. 웨이트가 좀 많이 셌어.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두 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가드 뒤로 숨어있기 때문에 예. 네, 언제든지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스톤입니다. 그렇군요. 약해 보여서 조심해, 형들아. 잠깐만, 괜찮아. 스피드 어때? 바로 죽일게! 네, 지금 프리즈 샷을 시도하고 있고요. 예. 박혀라! 티까지. 티에 딱 커먹는데 자, 이런 식으로 스톤이 멈춰 쓰게 되겠습니다. 그럼 옐로스톤이 백가드 역할을 네. 하게 되는군요. 지금 대량 실점에 대한 예. 네,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선공이었던 지금 경북체육회 8핸드
김창민 스킵. 아, 완벽해. 웨이트만 맞아. 라인 좋다고 얘기했고요. 박현아 좀 빠지면서 와. 자, 웨이트만 봐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서히 이제 스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조금 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와. 하! 네, 괜찮아 보여요. 예. 조금 더 내려옵니다. 조금만 더. 이 정도면은 어떤 걸 보이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의도했던 것보다는 조금 짧았는데요. 예. 이쪽으로 왔지. 이쪽으로 왔나? 아, 네가 오면서 이쪽으로 보면 잘 보이지.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의성군청에게 저게 어떻게 보일까도 좀 궁금한데. 네. 예. 지금은 이제 그 김수혁 선수가 김학균 선수가 이제 스톤을 가드돼 있는 스톤을 좀 건드렸다고 네, 솔직하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고요. 그렇군요. 예, 보기 좋은 장면입니다. 예예. 예. 이거하면 상대 가드. 조금 건드렸던 얘기군요. 네. 예예. 그거하면 다나다나. 아, 아까 왼쪽 맞으면 얘는 살 것 같긴 해. 근데 없애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이것도 살긴 해. 그럼. 자, 지금은 스톤 포지션이 예, 의성 군청에게 여기 하면은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예. 샷으로 런백 해야 돼. 그냥 이지하게. 오케이. 아, 한번 좀 그려 주실까요? 네. 런백을 지금 이용해서요. 네. 그대로 밀고 들어오고. 네, 더블까지 나올 수 있는. 자, 거리감은 조금 있긴 한데. 자, 강한 손이 과연 럼백으로 두 개의 빨간색 손을 모두 가져낼 수 있을까요? 갑니다. 앞세는 가든. 오, 야, 이거는 조금 타이트했네요. 네, 좀 아쉽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가운데가 지금 다 열려 있고 가드 손만이 지금 제거가 된 셈이 됐습니다. 경북체육회는 대형을 좀 흐트려 놓든, 네, 가드를 잡든, 예. 둘 중 하나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똑같이 그냥 탭으로 와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쭉 밀어넣. 그것도 좋지. 근데 문제는 여기에 다 쌓이면 3점까지 나올 수도 있어. 모여 있으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해. 얘로 다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안전하게 하면 어때? 이쪽 공간 주면 안 돼. 네, 가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김수혁 선수가 얘기하는 안전하게는 어떤 형태일까요? 아, 오히려 각을 지금 스톤 포지션이 지금 의성군 쪽에게 전적으로 지금 유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신중해야 일단 됩니다. 일단 안 되면 이거 탭까지 볼게요. 일단 스트레이트로 이거 탭 시키죠, 살짝. 네, 대형을 약간 흐트러뜨리는 걸로 앞에 있는 옐로우 스톤을 살짝 건드리면서 네, 대형을 좀 흐트리는 걸로 일단은 지금 결정을 놓고 다음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얘기군요. 네. 프리즈로 볼게 일단. 자, 프리즈 형태로. 김수혁. 좋아 이거 진짜 좋아. 오! 오! 민아 준비. 박균이 같이 와. 같이. 얍! 스트레이트. 자, 라인 잡아야 되고요. 네. 잠깐만, 잠깐만. 여덟 별로야. 여덟 별로야 지금. 됐다. 이거 어떻게 찾아? 네, 만족하네요. 예. 자, 살짝 건드려주면서 이 대형은 좀 어떤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의성 군청이 네,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이시거든요. 그렇군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빨간색 원안에 지금 레드 스톤이 지금 세 개나 자리하고 있긴 한데 의성 군청이 좀 두 개의 스톤이 남아 있고 잘 밀면 지금 세 개까지 동시에 지금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큼지막한 샷. 지금 가운데 있는 노란색 스톤을 잘만 때려주면은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다 뻗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세 개가 부채가 펴지듯이 쭉 펼쳐지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최상의 결과가 이제 그려졌던 내용인데 그 그림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요? 이재범 스키 첫 번째 스톤 강하게 노란색 스톤을 때려 냅니다. 야, 그러나
하나만이 제거가 됐고 네. 크게 더 뻗지 못했습니다. 네. 본인들이 네. 요구했던 대로는 예. 지금 원했던 대로는 지금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1번 자리는 올라서고 있는 옐로우 스톤이긴 한데 네. 예. 자 이제 경북체육회 다음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예. 1번 스톤을 제거해야 되고요. 예, 마지막 스톤이 떠났습니다. 이 스톤이 네, 히트 롤 되면서 1, 2, 3번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맞춰지고 자 1, 2번이 되는군요. 네, 예. 됐다, 됐다. 조금 얇게 맞으면서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더블 테이크아웃을 시도를 해야 되는지 의성은청이군요. 뒤에 이제 백가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겠는데요. 아, 잠깐만, 예. 어. 더블 테이크는 조금 힘들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예. 어, 1점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하나 할까? 싱글. 오케이. 네, 그러네요. 뭐 더블 테이크가 조금 무리가 되겠다는 생각이군요. 예. 네. 들어도 괜찮긴 한데. 어? 들어도 괜찮긴 한데. 네, 뒤에 이제 어 지금 이 스톤 뒤로 드로우도 괜찮다. 어. 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재범 선수는 지금 테이크를 예. 지금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드시 노짓 예 정타로 맞아야지만 예 1득점이 가능합니다. 예. 네 지금 인턴으로 지금 던졌는데 앞에 있는 스톤도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네. 얍! 얍! 하이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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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이틀이 안 됐다. 자, 이 마지막 스톤이! 네, 자, 좋습니다. 정확하게. 예, 테이크가 되면서 한 점을 또 얻고 있는 8핸드의 의성군청. 계속해서 지금 후공에서 지금 2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예. 예, 1득점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경기를 사실상 이제 마지막 10엔드 정도의 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약간 흐름을 네. 가고 있잖아요. 예. 엔드로서는 뭐 불리하진 않은데요. 의성군청 예. 입장에서. 네. 네, 지금 1점 차. 네, 9엔드에 경북체육회가 2득점 이상 득점한다면 예. 네,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뭐 경북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인들의 후공 엔드에서 단 한 번밖에 이득점이 없었거든요. 네. 예.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엔드에서 어, 양팀 모두 지금 한 점씩만을 좀 얻어내면서 5대 4 한 점 차로 이제 마지막 딱 두 엔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양팀 다 워낙 지금 방어가 좋기 때문에 예. 네, 쉽게 이득점 내는 상황이 뭐 주질 않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 두 팀이 정말 예상했던 대로 아주 박빙의 승부를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9엔드 선공은 의성군청, 후공이 경북체육회입니다. 9엔드 시작됩니다. 자, 센터 가드 예. 네, 해야 되고요. 김은빈 리드. 셋, 미세, 둘반. 라인 그대로 웨이트만 얘들아. 둘, 둘반. 웨이트만 봐줘. 라인 여유 있긴 해. 짧으면 여준이. 짧으면 여준이. 오케이. 자 센터 가드 하나 잘 세워놨습니다. 정확하게 센터 라인에 물렸습니다. 네. 자 지금 어, 에코 시트 네. 이 시트에서는 서울시청이 예, 승기를 잡으면서 어. 네, 의성군청 경북체육회 승자하고 예. 네, 결승전에서 서울시청과 예, 붙게 되겠습니다. 경기도 컬링연맹을 서울시청이 큰 점수하네요. 10대 5로 꺾으면서 진짜 와야 돼 이거. 가자 가자. 진짜 와야 돼! 아니면 넘어가도 해야 돼! 타이트해 보이고요. 네.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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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걸자, 걸자! 걸면 안 되네. 가드스톤을 아주 아주 근소한 차로 지금 네. 돌아서 들어왔습니다. 스위핑이 예. 좋았습니다. 예. 네. 하우스 안으로 진입하고 있는 레드스톤. 김현빈 리드의 두 번째 스톤이 떠납니다. 오케이, 비슷하게 났다. 여섯! 웨이트만!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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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티! 오케이! 라인 여유 있어! 괜찮아! 예. 클린! 라인 좋아! 클린해! 클린해! 백 티! 백 티! 티! 라인! 얘들아 라인! 라인 때려 해야 돼! 헐준! 헐준! 최대한 자, 커머라운드 샷! 돌아!
자, 약간의 바운스가 나는데 네. 이제 조금 타이트해지면서 예. 예, 가드에 걸렸습니다. 자,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태고 네. 네. 지금 테이크 시도합니다. 오! 김학균. 웨이트는 터치다운. 아니 11초 맞잖아 이거. 어, 라인이 좀 바깥쪽에 있네요 지금. 더 꺾어 더 꺾어 더 꺾어 더 꺾어. 자, 안쪽으로 더 꺾어야 된다는 얘긴데 테이크 시도 명확하게 밀어내면서 스테이합니다. 히트로 올이 됐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예, 좀 멈춰버렸네요. 오케이. 네. 노출이 돼 있죠. 네네. 예, 예. 거의 다 보입니다. 예. 표정민 세컨. 자, 한 번 더 히트롤. 예. 어우, 잘 들어갔네요. 예. 네. 마찬가지로 롤이 조금 안 네. 나왔어요. 두껍긴 한데. 예. 네. 가드 잘 피해서. 그렇습니다. 예, 넣습니다. 자, 일단 테이크를 시키면서 자, 프리가드 존 룰 예. 예, 끝났기 때문에 예. 예, 여섯 번째 스톤부터 테이크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겸 앞서 있는 이제 가드 스톤을 좀 걷어낼 수 있네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강하게 밀어냅니다. 테이크 아웃. 자, 필아웃 시키면서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네. 예. 뒤에 있는 스톤까지 아마 같이 본 모양인데요. 조금 얇으면서 오픈만. 그렇군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표정민 세컨의 두 번째 스톤. 확실히 뚜껑 괜찮았어. 아, 가까워. 기다려야 돼요. 더 붙어. 아, 더 뒤로 갈 것 같아. 뒤로 갈 수 있어. 자, 라인을 그대로 보면 뒤로 넘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웨이트는 8. 오케이, 계속 올게. 이렇게 계속 올게. 5초 3, 5초 3. 계속 끌고 와야 돼. 자, 뒤로 돌아다녀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아우, 잘 피했습니다. 잘 맞았고요. 예. 아우, 티라인 거의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더블 테이크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얍. 자, 20세 제법 능한 유민현 선수인데 네. 더블 테이크 아웃 시도 강하게 가라. 공이 내려갑니다. 가라. 충돌 났고 아, 오호 네. 완벽하게 네. 더블 테이크 아웃 성공 유민현.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가라. 가라. 정말 굿샷이네요. 네. 예. 예스.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안정감을 찾는 모습입니다. 예. 라인 없어. 라인 바깥쪽이야. 아니, 아싸리 붙을까? 붙어도 되는데. 그대로야, 그대로야. 자, 작전을 바꿔서 네. 앞쪽으로. 그러면은 놔둘게. 조금만 클. 조금만 클. 자, 포켓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의미로 가야 될까요, 지금? 괜찮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김창민 서스키. 야, 미니라 계속 와. 파밍이라. 다시 한번 가드 파밍이라. 얇게 때리고 걷어냈습니다. 아, 빨간색 스톤을 건드리지 않고 네. 잘 걷어냈습니다. 사실 스틸 여지 있어서. 자, 지금 경북체육회는 예. 지금 작전의 패턴은 블랭크 핸드나 지금 득점을 네, 할 수 있음을 하고요. 예. 그래서 10엔드까지 혹시 여의치 않았을 때 예. 후공 권리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 작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스틸은 당하지 않는다는 작전. 네. 예. 라인 여기 있어. 라인 그대로야. 라인 그대로. 그대로야. 여기 있어. 그대로 좋아. 오, 오. 오, 아니 아니 아니. 오버컴. 이미 컬 됐어. 아, 멈춰라. 아, 좀 길. 오케이. 네. 네. 자, 가드 하나 더 세웠어. 의성 군청은 예. 가드가 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또 걷어내야 되겠네요. 네. 예. 김창민. 클린. 클린. 규라. 규나. 규라. 규라. 오케이. 오케이. 클린. 아, 모르겠다. 깨끗하게 또 한번 제거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예, 이제 그냥 여기부터도 상관없긴 한데 이쪽으로부터. 자, 스톤 이제 두 개 남았거든요.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타임이 일단 넷. 미플랜트 가네. 30초 정도 남아 있는 의상군청입니다. 네. 경북체육회가 예. 경기 초반에 좀 작전 예. 회의를 많이 하면서 예. 시간이 조금 줄이는 모양입니다. 아, 아웃. 자, 드로우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지고요. 예. 이재범 스킵.
뒤로도 괜찮아. 자, 탑 하우스에 지금 상대방의 스톤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굉장히 뒤로 돌려 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죽어 보여. 라인이 걸렸어. 나도 돼. 라이크. 라인 그대로야. 라인 그대로야. 라이크. 스트레이트. 자, 웨이트가 스트레이트. 얼빈. 얍, 얍. 얼빈. 얼빈. 아, 오케이, 오케이. 네, 한 번 더 가드를 예, 시도 가드를 만드는군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제거하기가 조금 공간이 좀 여기 블럭 하나가 나을 것 같아. 넉넉해 네. 보이진 않네요. 네, 가까이 붙어 가지고. 예. 블럭 예. 앞에 제일 좋아. 오, 이렇게 보니까 더 가까이 이제 붙어 보이는데. 자, 바로 김수혁 선수의 스톤이 네, 떠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샷입니다. 예. 앞쪽으로 손좀 못 갔어. 가봐봐, 가봐봐. 손좀 못 갔어. 아, 웨이트 좀 약한 모양이고요. 가봐봐. 자, 장민 선수까지 가져있습니다. 박태희 선수가 풀스위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조금만 더 봐줘. 조금만 더 가져.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웨이트가 조금. 미안, 그냥 놔둬라. 아, 네, 아쉽네요. 그렇네요.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샷 이제 커먼 라운드 시도하고요. 네. 오케이. 라인 열. 성공한다면 경북체육회 처리하기가 좀 까다로워 보입니다. 지금 앞쪽에 스톤이 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커머 라운드가 하나 들어간다라면 굉장히 좀 난해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재범 조금 죽이네. 스킵 커머 라운드 샷. 천천히 라인, 라인 살짝 여유 있다. 클린해 클린해. 오버컬 필요해. 웨이트 클린해. 라인 그대로 있다. 라인 정민이 클린. 정민이 있으면 되지만 봐. 아직 정민이 클린이야. 웨이트 약간 좀 있어 보이고요. 네. 라인 여기 많이 죽긴 해. 아, 안 돼. 좀만 돌아라 그냥. 돌려야 돼. 클레. 아, 뒤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어. 네, 좀 많이 뒤로 가네요. 뒤로 밀려났네요. 자, 이렇게 되면 최선 몇 초 남았나? 이제 마지막 하나의 스톤 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지금 최근 앞에 이제 가드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 테이크는 어렵고요. 네, 네. 네. 드로우 하면서 1득점만 되지 않을까? 예. 아니, 백라인. 똑같은 방식의 커머 라운드가 돼야 되겠네요. 어. 네. 예. 자, 지금 이제 웨이트를 지금 백 웨이트 요청했거든요. 그냥 백이에요. 네, 만약에 좀 두껍게 맞는다면 예. 뒤로 살짝 밀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그 방법이 있을 수도 네, 예. 3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야, 궁금해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 구엔드 스톤. 느낌 너무 좋아. 오, 안 돼. 수르 안 돼. 자, 웨이트 중요하고요. 아. 야. 야. 자, 이 정도 웨이트면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거의 목적지 다 맞습니다. 오. 아, 오. 픽이 나면서 야. 스톤 진행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스틸을 당하고 마는군요. 네. 야, 오늘 경기 아주 흥미로워졌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예. 예,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번 9핸드를 스틸 당하고 있는 경북체육회. 결국 5대5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경북체육회는 예. 지금 후반부에 지금 운도 따라주지 지금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충격적인 좀 이닝인데 네. 이번 핸드가 9핸드가 네, 예. 지금 얼음에 지금 이물질이 있었다고 지금 표현하는 아,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결정적인 샷. 잘 들어갔다면 3점까지도 볼 수 있는 샷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거의 굳히기가 될 뻔했던 순간이 되려 지금 또 추격을 당하는 셈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경북체육회 의성군청 와, 정말 이 스코어로 마지막 엔드를 맞을지는 몰랐습니다. 진짜 네. 5대5 동점이 되면서 왜냐면 의성군청이 계속 좀 경기 좀 안 풀렸었잖아요. 네네. 예. 네. 처음으로 스틸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10엔드 역시 성공은 의성군청. 네, 센터 가드 세워야겠다. 90은 경북체육회가 되겠고요. 셋 가자. 셋 까올 수 있어. 애매. 둘 둘만. 아, 세다 올게. 아, 또 애매하다. 아, 라인 스피드, 스피드 있어. 라인이 근데 오버컬이었어. 자, 약간 좀 오버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조금은 밀려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센터 쪽에서 조금 타이트하면서 크게 밀려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은 조금 벗어나 보이긴 하는데 지금 예. 제가 이제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틱 룰이라는 게 신설됐는데요. 예. 자, 센터 라인을 이렇게 지금처럼 물지 않으면
칩샷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칩샷이 가능한 것은 예. 지금 저 옐로우 스톤을 치고 최대한 아니요. 가운데를 공간을 확보하는 예. 예. 샷이 칩샷이라고 합니다. 지금 센터라인에 걸리지 않고 미녀! 만약에 이게 센터라인을 물었다면 지금 예. 이 샷을 시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칩샷 약간의 계속 밀려났고 아, 이게 나가지는 않아야 되는데 네. 예. 아주 절묘한 웨이트로 예, 성공시킵니다. 정말 이게 이제 바뀐 룰이잖아요. 네네. 이제. 네. 아주 좋은 샷을 지금 성공. 아, 의성군청은 지금 예. 센터라인을 반드시 물었어야 했는데. 네. 자, 한 번 더. 네. 라인만 지키는데. 시도해야 되고요. 라인만 지키는데 라인. 의성군청은 센터에 가드가 없이는 절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정민아 같이 와줘. 자, 한 번 더 시도합니다. 자, 라인 내려주고 있고요. 자, 가운데를 향해서 반드시 물어야 되겠습니다. 예. 가운데를 네. 향해서 계속해서 좋아 보입니다. 야, 이번엔 정확히 풀리는 네. 것 같습니다. 어,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예, 이렇게 예. 되면 이제 칩샷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노텍 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다섯 개 스톤이 이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프리가드 존 룰이 네. 적용이 되겠습니다. 프리가드 존 룰의 예.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김학균 리드 두 번째 스톤. 기다려야 돼. 얘들아, 주꾼이 있어. 여덟아. 조금 웨이트 지금 팀 있어 보이고요. 막아야 된다 지금. 네. 어디? 뒤로 오자. 뒤로 오자. 충분히 가. 충분히 가. 여기까지. 그냥 여기까지만. 그냥 가. 어. 더와. 물려 그냥. 오케이. 하나. 끝까지 끌어내렸어요. 예. 예. 뒤로 갔습니다. 네, 좋은 위치는 아니고요. 예. 표정이 많다. 아. 아이 뗄게 아이 뗄게 라인 많아서 기다릴 수 있어. 자 가드 지금 하나 더 오케이, 기다릴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아, 있고요. 기다릴게 네. 괜찮아. 부터요. 마지막 10엔드 같은 경우는 예 전술이 조금 예외적으로 예. 네 많이 활용을 하고 합니다. 예 오로지 이제 1점을 따는 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전술의 어떤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센터 라인에 지금 두 개의 스톤을 위치를 좀 시켰습니다. 네. 프리가드 존 끝났고요. 예. 테이크 가능합니다. 오. 자 강하게 스톤을 뿌리면서 저 두 개의 스톤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레드 스톤 위민은의 투구가 두 개의 스톤을 모두 다 걷어내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민현 선수의 투구는 굉장히 좀 파워풀해요. 네. 예. 네 힘이 좋은 선수고요. 네네. 네. 뭐 이런 샷들은 아주 주특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표정민 세컨. 자 계속해서 센터 가드를 세워야 될 것이고요. 네. 경북체육회는 계속해서 가드 피를 하게 됩니다. 잠깐만 여기 중앙 여기 이까지 좋아. 이까지 여기까지 거기 딱 거기. 라인 거기. 자 지금 센터 라인에 지금 가드를 계속 하는 이유는 예, 상대방이 가드 피를 할 것을 알면서도 예. 혹시라도 실수가 나왔을 때. 어. 예, 남겨져 있으면 그 뒤로 커먼 라운드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 지금 세경, 가드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상대인이 결국 이제 리스크를 내리는 소리인데 스트레이트 한 번 더 때려줍니다. 가드를 네. 세우고 있는 의성군청 네, 곧바로 다시 한번 또 피라고 시키고 있는 예, 네. 경북체육회고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의 흐름을 볼 때는 전적으로 예. 예, 경북체육회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예,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경기에 될 부분은 양쪽 모두 결국 이제 미스샷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괜찮아. 선공팀 입장에서 가운데가 열려 있다는 것은 예, 아니. 특별하게 할 게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라인 또 넉넉해서 놔둬도 돼. 자 이번엔 좀 많이 내려왔네요. 네. 예. 하우스에 살짝 물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치웁니다. 지금 좀 시간이 미안, 없어 미안, 보여요. 미안, 지금 경북체육회 빠르게 준비하고 빠르게 좀, 샷하고 예, 있거든요. 급하게 좀 스톤이 나가고 있는데요. 역시 피라고 되고 있어요. 네. 남은 스톤이 3개. 이 흐름대로 가면은 네. 결국 이제 마지막 스톤은 뭐 드로우로 한 점을 얻어낼 수 있는 경북체육회가 되겠군요. 네. 예. 지금 가드돼 있는 저 레드스톤 예. 예, 뒤로 예, 의성군청이 아마 드로우를 시도할 것으로 그렇군요. 보여지고요. 예, 예. 네. 보이지 않는다면 네, 가운데 드로우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미지컬 미니
할빈 조금만 더. 와와 됐어. 라인 됐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라인 됐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다시 또 가드가 세워졌습니다. 굿샷. 자, 다시 한번 가드 핀. 네,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네요. 네, 1분 24초 좀 남았네요. 아, 의외 또 시간이 또 변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빡빡해지고 있는 경북체육회. 자, 잘 처리했습니다. 오, 네. 자, 이제 두 개씩의 스톤이 남아 있고. 자, 이제 좀 예. 고민을 좀 이제 해야 되는데요. 예. 네, 센터에 가드를 한 번 더 둘지 아니면 레드스톤 뒤로 커먼 라운드를 시도할지. 예. 네. 지금 할까? 아니 지금 들어가면은 상대는 그냥 필이야. 아니면은 하나 주고. 들어가면. 자, 가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아, 한 번 더 그냥 네. 가는군요. 예. 들어가도 필이긴 한데. 들어가도 필이긴 한데 뭐 계속된 반복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네, 예. 지금 이제 고민의 연속이고요. 예. 예. 가드 가드. 자, 시간이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작전 타임도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 네, 쓸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가드로 선택합니다. 어, 그렇군요. 레인. 저 보내서 잘 그대로야. 웨이트만. 라인 그대로. 웨이트만. 라인은 괜찮아. 라인 그대로. 한번 깊게 올게. 클린. 고. 유빈이요. 이즈크. 네, 이번 10엔드 같은 경우는 의성군청의 리드 첫 샷 네. 네, 센터 라인을 물지 못했던 예, 그 샷이 결정적인 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맞고 남 그게 1에 들어오면 제일 좋아. 어찌 보면 아주 미세한 그냥 그 차이일 뿐인데 네. 어, 엔드의 거의 승패를 또 네. 승패를 그리고 또 반대로 김학균 선수의 네. 칩샷이 아, 성공한 것은 노우즈데 이거 네, 오늘의 키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다시 또 가드피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예.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예. 네, 지금 커먼 라운드 더 좋은 위치에 세울 수 있는 그렇네. 여건을 만들어줬습니다. 예. 좀 실망스러워하는 표정이고요. 자, 오히려 조금 위험한 상황이 네.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예. 의성군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 예, 커먼 라운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커먼 라운드가 완벽하게 숨게 되면 네, 경북체육회는 네, 중심부를 향해서 예, 드로우하고 예. 예,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뭐 각자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취상의 선택 딱 정해져 있네요. 네, 정해져 예. 있습니다. 이재범 스킵은 지금 앞쪽에 있는 레드스톤 두 개 뒤쪽으로 좀 숨어야 되는 네. 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커머란드 샷이고 오히려 바깥쪽이다 이거. 와! 이즈클, 이즈클. 자, 라인이 좀 아쉬워 보이긴 하는데요. 어, 이게 레드스톤 쪽으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너무 다 노출돼 그렇네요. 예. 이렇게 되면 아마 테이크를 선택할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 어, 생각보다는 좀 부담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완벽하게 좀 보이는 위치입니다. 10초. 그냥 10초 반까지. 한 반 정도라도 좀 예. 숨었어야 되는데. 네. 네. 자, 그래도 아직은 뭐 스톤이 좀 떠나봐야겠죠. 마지막 스톤 떠나는데. 안 돼. 아, 안 돼. 돌아. 괜찮아, 안 돼, 안 돼. 기다려, 기다려. 주라, 괜찮아. 기다려, 클린해, 클린해. 오, 오, 하키나 해야 돼. 주라, 주라. 자, 숨 죽이면서 바라봅니다. 주라, 테이크를 주라. 시키고 주라. 멈추게 된다면 이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되고 네. 있습니다. 남았습니다. 자, 네. 결국 옐로스톤을 제거하면서 두 팀 간의 10엔드 경기가 모두 이렇게 끝이 예.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엔드에 경북체육회가 한 점을 결국 와, 얻어내면서 6대5로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네, 9엔드에 픽이 나면서 그 불운을 극복하고 예. 네, 10엔드에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 아, 근데 이 승부가 글쎄요, 시장 불운만 하더라도 어, 경북체육회가 좀 주도권을 잡아가나 싶었는데 아, 네. 마지막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습니다. 네, 예. 네, 접전이 뭐 펼쳐졌고요. 그렇습니다. 아, 의성군청 팀 입장에선 참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예, 예선 라운드 로빈을 전승으로 그렇죠. 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토너먼트 4강에서 어, 발목을 잡히면서 예. 예, 안타까운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스코어보드를 보시다시피 오늘 두 점을 얻어냈던 엔드는
그 이엔드의 경북체육회밖에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물고 물리는 네, 접전이 마지막까지 이어졌고요. 네, 펼쳐졌네요. 예,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샷 오더 데이를 우리가 좀 만나봐야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샷을 보여줬던 바로 김창민 스킵의 트리플 테이크아웃 샷이 선정이 됐습니다. 3엔드에 나왔던 샷이었습니다. 나 슛도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정말 시원한 네. 한 방이 나왔죠. 깔끔하게 예. 슛도 가야 돼. 상대방 스톤만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의성 경북체육회가 좀 큰 점수를 얻어내는 엔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곧바로 또 위기가 찾아오면서 예, 좀 어렵게 됐었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역시 관록의 경북체육회가 이 경기를 잡아냈고 오늘 스킵 바로 김창민 선수를 만나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김희연 리포터. 네, 김창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표정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좀 어떠셨어요? 정말 힘든 경기였고 상대 의성군청팀이 너무 좋은 팀이라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마무리 잘 돼서 좋습니다. 네. 여러모로 변수가 참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네. 스킵으로서 좀 가장 풀어가기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9엔드 때 1점 스틸을 주면서 네. 네, 동점이 되면서 저희가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됐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마지막 엔드 후공을 갖고 있어서 그 유리한 점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테랑의 노련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3엔드 트리플 테이크아웃 샷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납니다 지금. 네. 너무 연기에 집중한 나머지.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장 궁금한데요. 컬링계 맏형으로서 또 후배들에게 많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김창민 선수에게 컬링이란 좀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 너무 비인기 종목이고 저는 또 시골에서 살았고 그래서 관심 받지 못한 종목인데 앞으로 후배 선수들이 좀 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인기 종목이 돼서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서울시청과의 경기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강으로 임하실 건가요? 네, 이 의성군청과의 경기 중에 부족했던 점들을 잘 보완해서 결승전에서 꼭 더 좋은 플레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창민 스킵이었습니다. 김창민 선수는 뭐 경북체육회의 맏형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 남자 컬링의 사실상 진짜 큰 형이잖아요. 네, 역사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후배 선수들에 대한 또 애착과 함께 또 바람을 또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오늘 아마 진짜 이 9엔드 그리고 이 10엔드 마지막까지 정말 네. 김창민처럼 이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도 제법 좀 떨렸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남자 준결승 경북체육회와 의성군청의 경기를 모두 여기서 중계방송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관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정병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